안녕하세요. 오르드 아빠 준트입니다. 네. 저희 오르드가 오늘 이제 117일 되는 날이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120일에 다 돼갑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촬영이 많이 못했어요. 저희 촬영 기계인 이 카메라가 망가지는 바람에 카메라를 구매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집안에 경조사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해결하고 오느냐고, 네, 촬영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독자님들께 계속 교육 정보들과 반려견들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잠깐 주춤했던 거에 대해서,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네, 저희 교육 방법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보호자님들이 반려견과 하고 싶은 스포츠들 중에 1, 2순위를 다투는 바로 원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원반을 이제부터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원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반은 그렇게 어려운, 네, 행동이 아니에요. 일단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재밌다, 그걸 추적할 때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물기 쉬운 장난감의 천 같은 장난감이나 터그누르기가 편한 뭐 가죽 아니면 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단 어떠한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갈 때 기분이 좋고, 그 따라갔을 때 물었을 때는 더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제 원반 교육 방법인데, 어린 반려견부터 원반을 시작을 하면은 이런 공들, 네, 이런 공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작은 공, 딱딱한 공, 그리고 좀 더 말랑한 공,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공들이 물고 뜯고 씹었을 때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없게끔 먼저 유도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그 후에는 바로 이렇게 소프트 타입의 반려견들이 물었을 때도 아프지 않는 그런 원반들을 사용해서 점차 원반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준 뒤에 제대로 된 원반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원반을 물고 뜯고 땡기고 하는 것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반을 처음 할 때는 롤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굴리는 기술이죠. 이런 식으로 잡고요, 이렇게 던져서 굴려주면 원반이 딱 뛰어 들어가서 땅으로 이 상태로 굴러가는 형태예요. 근데 반려견들이 그러면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 굴러가는 걸 잡아주는, 네, 그런 교육 방법들을 실시하기 전에 바로 공놀이, 반려견과 터그놀이하기, 그리고 원반에 대해서 알려주기가 저희의 오늘 놀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것은 엄청 좋아하죠. 오르들은 저랑 자주 놀기 때문에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에서 쓰시는 되게 인형 같은 장난감, 그런 것들도 다 상관없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터그놀이는. 근데 반려견들이 이빨이 다치지 않게끔 텐션을 맞춰주면서 놔줄 땐 놔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놔줄 때는 놔줘야 돼요. 반려견이 이길 수 있게, 나를 이길 수 있게. 오르더, 쥐치, 캄, 내려오세요. 예, 옳지, 캄. 네, 이런 식으로 옳지. 자, 원반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옳지 만드는 겁니다. 옳지, 예, 물어주고, 네, 흔들어 주는 겁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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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오, 힘 좋죠? 그래도 예스, 옳지, 막 화도 내고요. 옳지, 이렇게. 그리고 뺏겨주는 겁니다. 와우, 굿보이, 예, 나이스, 나이스. 제가 무조건 이 물건을 뺏어서 숨기고 가져간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져줄 땐 져주는 거예요. 옳지, 나이스. 오케이, 굿, 굿. 근데 여기서 텐션을 유지하다가 텐션을 갑자기 빼주고, 네, 집중을 시켜줘. 텐션 제가 힘을 빼줍니다. 아웃! 이런 식으로 텐션을 뺐을 때 반려견이 놀 수 있게끔 다시 파이트! 옳지! 와! 예스! 굿바이! 옳지! 예, 다시 텐션 주고요. 반려견이 가는 방향의 흐름대로 타면서 오케이, 재밌게 조금 들어주기도 하고요. 옳지! 옳지! 이렇게 반려견들이 뒤로 빠져주면 같이 빠져주고, 옳지, 오, 힘 좋아. 예, 계속 응원해주는 겁니다. 반려견 재밌게.
옳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옳지, 나이스, 나이스. 다시 뺏겨주고, 오케이, 굿볼. 옳지, 나이스, 굿볼. 나이스, 굿볼. 반려견님, 이것을 갖고 자기만 차지하려고 보호자랑 노는 게 재미없다고 할 때는 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있지, 여기도. 옳지, 굿볼. 예, 옳지. 나이스, 굿볼. 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공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소프트한. 옳지. 예. 오케이. 이렇게 터그놀이 재밌게 반려견이 할 수 있게끔. 공을 굳이 딱 정확히 안 물어도 돼요. 지금은 저희 오르도는 입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한 번에 무는 것보다도 줄 물어도 상관없고요. 공 물면 더 좋긴 좋겠죠? 근데 지금은 물고, 뜯고, 오르다. 뜯고, 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재밌게 노는 게. 관심도가 엄청나요. 지금 보이시죠? 옳지. 쭉 당겨줬다가 오 예 굿보이 굿보이 와 칭찬 받고 있어요. 오르드는 자기가 뺏었는데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옳지 옳지 옳지. 강제로 뺏고 따라가서 뺏고 하는 것보다 반려견들한테 옳지 뺏겨주시는 게 더 터그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개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반려견들이 좋아지게 기분이 좋고 재밌게 물고 뜯는 것이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공들이 보면은 요 공 남았죠. 아까 좀 딱딱한 딱 네 옳지 물게 두세요. 옳지 옳지 너무 좋지 좋잖아요. 오케이 굿볼 아웃 옳지 물아 옳지 예예예예 공도 물려주고요. 옳지 오케이 굿보이 옳지 예 예 신기한 느낌이잖아요. 또 이런 플라스틱 공은 옳지 굿 예 옳지 옳지 오 쭉 뛰었다가 와우 예 멋져 멋져 이렇게 놀아주는 겁니다. 이게 공으로 제가 예를 보여드린 거지 인형 뭐 저는 가죽 뭐 이런 것들 다 수건 다 상관없습니다. 터그놀이를 할 때는 편안한 거 보호자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소프트 타입의 플라스틱 타입의 딱딱한 접히지 않는 원반이 아닌 이 소프트 타입의 원반을 사용하는 겁니다. 터그놀이나 이런 스포츠를 할 때는 보호자님이 조금 우두방정을 떨어줘야 돼요. 반려견들의 텐션을 맞춰주는 겁니다. 재미있게 헤이 컴 와치 와치 컴 오케이 예스 이런 식으로요. 무는 게 비슷하죠. 저거에 비해서 더 가벼우니까 그리고 더 말랑하니까 무는 게 더 재밌거든요. 옳지 예 예 나이스 굿보이 칭찬은 계속 강력하게 옳지 자 이런 식으로요. 옳지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오르도처럼 집착이 좋고 좀 잘한다 이러면 자 세이 해서 굴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예 예 컴 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잠깐 오르도가 벌써 갖다 준다고요? 그건 뭡니까? 터그놀이를 했을 때 너한테서 원반을 뺏지 않아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저랑 이 땡기고 노는 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롤링을 해봤는데도 주셔서 갖다 줬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 원반을 바로 뺏지 말고 터그놀이를 같이 더 재밌게 해주시는 게 반려견들이 장난감들을 보호자님한테 올바르게 갖다주는 아이들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호자한테 갖고 왔다 그러면 재밌다 이 정도까지가 알려주는 것이 터그놀이 그리고 롤링의 1단계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르도 옳지 쭈쭈 감 쭈쭈 자 사이 옳지 물아 와우 이렇게 물아 와우 이렇게 나이스 굿 예 사이 자 고 오케이 나이스 굿 예 옳지 나이스 오케이 바로 뺏지 말고 옳지 옳지 굿보이 재밌게 네 요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롤링을 했을 때 사이 고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는 요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게 출발 스타트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사이 라는 단어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롤링을 던졌을 때 이제 튀어나가는 것이 고! 라는 단어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나중에 롱스로잉을 할 때 반려견들이 먼저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라는 큐를 자꾸 머리에 인식하게 된다면은 꼬 한마디에 또 뛰어나가는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반 교육의 정말 기초 과정, 장난감부터 원반까지 가는 과정의 교육을 모두 마쳤거든요. 네, 보호자님들도 집에서 푸들, 말티즈, 네, 뭐 치아와 다 상관없습니다. 저희 보호자님 중에서는 뭐 치아와 하늘이라고 이 원반을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모든 견이 할 수 있는 Anyone, Any Dog. 네, 스카이하운즈의 그런 슬로건이죠. 네, 그렇게 모든 개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스포츠니까 보호자님들이 한번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원반 2편으로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요 교육을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너무 항상 대본이 없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먹었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까먹었는데, 네, 요 교육 방법 꿀팁으로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반려견 중에 물건에 대한 집착은 있는데 갖고 오진 않아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집착은 있는데 따라가서 마지막에 멈춰요. 네, 이런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공을 더 재미있고 활동적이게 만들어서 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처럼 반려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네,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뛰어주는 거예요. 그냥 달려줍니다. 오케이. 옳지. 오! 예! 요 낚싯대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정말 뭐 나뭇가지나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그냥 천천히 오지 않는 개라면 끌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굿보이! 예스, 굿보이! 뭔가 오르도가 사냥에 성공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와, 너가 나한테 잡아다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굿보이! 예스, 굿보이! 이게 칭찬! 네, 그리고 바로 또 아웃! 기다려!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좀 늦게 잡혀보겠습니다. 체력을 좀 빼볼게요. 옳지! 자, 우와우, 예! 우와우, 예! 나이스 굿보이! 엄청 빨라졌어요, 오르도가. 제가 옛날에 이 정도 속도가 아니었는데 오케이! 예! 오케이! 굿보이! 공중 캐치까지 방금 했죠? 나이스! 그 다음 또 차분하게 강제로 막 세게 당기지 말고요. 좀 힘겨루게 해주다가 자기가 이기고 있어요. 어떤 지금 사냥에 성공한 겁니다, 오르도가. 그러면 이 기분을 느끼게 해준 뒤에 차분하게 끌어주는 겁니다. 옳지, 오르도! 굿보이! 예스! 굿보이! 옳지, 천천히. 옳지, 굿보이. 와우, 그럼 다시 턱을 예, 기분 좋게. 옳지, 예스, 굿보이. 다시 한번 놔주고, 오케이. 승자의 여유. 와우, 뭐야 이거 왜 날 따라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승자의 여유 느끼게 해주고요. 요렇게 잘 안 되는 개들이라면 뭔가 도구를 만드셔서 보호자님들이 같이 재밌게 놀아주시면 더 좋은 반려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을 제가 항상 대본이 없다 보니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래서 마지막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촬영을 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오르도 아빠 준투는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